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2조 원에 달합니다. 급한 대로 한전은 이자가 싼 회사채를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는데요. 급격히 늘어난 한전채 때문에 일반 기업의 돈맥 경화는 가중됐고 급기야 정부는 지난달 말 한전의 회사채 발행을 자제시켰지만 늘어난 적자에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. 먼저 김정현 기자입니다. 앞서 지난달 말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된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한전채를 채권 시장에서 다 조달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다 어려운 시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시키고 또 일부는 또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달 들어 열흘간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만 1조 원에 달합니다. 올해만 총 24조 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입니다. 전력을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다 보니 매달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문제는 한전채 물량이 늘어날수록 한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. 한전은 발전사한테 전기를 사올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전기를 사오고 있고요. 대금을 갚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안 팔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이 한국전력은 올 3분기 7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전분기보다 손실 규모가 1조 원 늘어나면서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한전은 올해 40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한도치에 달해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채권 발행 한도를 최대 10배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.